요즘 코인 시장처럼 뽀기님도 조용하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상하게 12월 연말이 되면 괜히 울적해져서 멍하고 있는 시간이 많네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는다거나. 아, 됐고. 오잉. 편집을 열심히 해야지. 왜 궁상 떨어요? 아, 무슨 말도 못하게 해요. 아유, 진짜. 아, 진짜 근데 아줌마 같다, 좀. 아줌마라니! 내가 어딜 봐서 아줌마야! 그냥 다 가만 안 둬! 그나저나 코인 투자 계속하고 있어요? 암튼 최근 이더리움이 업비트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점을 뚫었어요. 봤어요, 나도. 1억 2천 투자해가지고 조금 먹고 나왔는데 아씨 왜 이렇게 쭉쭉 가는 거야, 왜? 익절한 게 어디예요. 손에 안 봤으면 됐지. 아, 그래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최근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남겼었는데 시가총액 15위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있는 건 딱 코인 3개밖에 없었고요. 그 중에서 차트가 제일 예쁜 건 이더리움이었어요. 멤버십 회원 전용 커뮤니티에는 제가 쓰는 이더리움 거래 방법에 대한 글도 남겨놨었고요. 아, 그거 봤어요. 꼬기님이 쓰는 이더리움 매수 타점 뭐 그런 거 이야기한 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볼 때 이더리움이 더 상승할 것 같아서 전체 공개 게시판보다는 멤버십 게시판에만 올려드린 거였어요. 전체 공개 게시판에 글 쓰면 악플 테러 당할까봐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이더를 사라 마라 선동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 코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거래한다 라는 것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익절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전고점을 빨리 뚫어서 좀 놀랐었네요. 피디님 이더리움 좋아하시잖아요. 피디님 이더리움 거래하셨어요? 저는 코인 채굴장에 투자한 돈이 있어가지고 채굴 보상으로 받는 뭐 이더리움이 제 업비트 계좌에 입금되니까 그거 팔아서 좀 이득을 봤죠. 근데 그거 알아요? 채굴업자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 이더리움이 상승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겠네.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채굴자들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네. 채굴장 한번 따라갈 거니까요. 채굴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채굴 수익이 대박이라던데 수익률도 공개해 주시고요. 아니 근데 저는 전문 채굴업자는 아닌데 뭐 아무튼 오케이. 코인 채굴장 한번 같이 가요. 견학시켜 드릴게요. 야! 밥은 꼬기님이 사고. 오케이. 근데 요즘 코인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던데 펌핑되는 코인들도 딱히 없고 뭐 약한 하락 행보장 그런 느낌이던데 꼬기님이 볼 때는 12월 한 달 코인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에 수익률 게임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무슨 수익률 게임? 1년 실적에 따라서 투자 회사 잘릴 수도 있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알았대? 더군다나 연말 연초에 보너스를 받고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 돈으로 소비하니까 기업의 이익이 좋아진다. 뭐 그래서 주식시장 상승장이 만들어진다. 이걸 산타 랠리라고 하는 거죠? 오, 꼬기님. 경제 상식 아주 풍부해졌네. 경제 공부하네. 인정. 주식시장은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식은 배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코인시장도 산타랠리가 있는 거예요? 코인시장은 특별히 연말이라고 해서 오르고 내리고 이러진 않지만 요즘같이 눈치 보는 분위기에서는 뭔가 화끈한 이벤트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벤트요? 무슨 이벤트? 뭐 원 플러스 원 이런 건가? 아이 뭐라는 거야! 최근에 웹 3.0 NFT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정말 잘 나갔었는데 그것도 약간 시들해졌죠. 이미 한번 떠난 버스예요. 아 그치만 버스는 떠나면 또 돌아오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럴 땐 그동안 소외받으면서 숨죽이고 횡보를 했던 코인들이 갑자기 슈팅 한 번씩 나와준다거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쭉 뽑아줘야 시장이 다시 활력이 생기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장에는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선동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12월에 좋을 코인을 고르라고 하면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코인인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는 정말 많은데요. POW가 종료되고 POS로 전환되고. 에? 그게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암튼 이더리움이 중장기 투자하기 왜 좋은 코인인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 이더리움 체크메이드. 오케이. 그럼 꼬기님 이더리움 그러면 홀딩 중?
몰라요. 비밀이에요, 비밀. 탑시크릿. 뭘 맨날 탑시크릿이야. 남의 계좌를 왜 궁금해하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같이 지지부진한 횡보장에서는 너무 큰 욕심보다는 철저하게 이동평균선 매매를 통해서 단타로 끊어주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1, 2% 먹으려다가 4, 5% 파란불 들어오는 장이에요. 특별히 잘나가는 주도코인이 없으니까요. 언젠가 찾아올 불장을 대비하면서 시드를 확보해놓고 그간 못했던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불장 시작할 때 가자! 달려! 지금이야! 하셔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즉,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불장이 올 때를 기다리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나저나, 꼬기우정에 찾아가는 무료교육 서비스 꽂혔어 지원은 좀 어때요? 하루에 메일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원 메일을 한자 한자 읽다 보면 너무 공감되고 안타깝지만 다 뽑아드리고 싶어도 현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일일이 답장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약속한 대로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2월 20일에 꽂혔어 2기 마감하니까요. 교육 받고 싶은 분은 용기 내서 메일을 보내주세요. 코린이 탈출 꼭 시켜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기님, 그거 알아요? 내년에 라이브 방송 도전한다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 호달달, 호달달. 라방에선 얼굴 공개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팩을 붙이고 자고 있답니다. 아, 팩 붙인다고? 응. 고기팩, 고기팩? 호박에 줄 그는다고 수박 안 되지만 열심히 뭔가 해보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다음 영상은 코인 투자 교육 영상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꼬기, 꼬기! 코인 투자는 어떤 코인을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쓰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거래 대금 상위 코인들로만 거래하기. 두 번째, 요즘 트렌드에 맞는 핫한 코인들로만 거래하기. 세 번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는 매집봉이 있는 코인들로만 거래하기. 네 번째, 우상향하는 코인들로만 거래하기. 다섯 번째, 과거의 고인물 코인이 아닌 매물대가 적은 코인 위주로 거래하기. 내가 산 코인이 다섯 가지 원칙에 맞는 코인인지 아닌지 분석하면서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이야! 대나무 헬리콥터! 우측 중앙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꼬기 요정의 코인 노하우 영상과 일상 브이로그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교육 서비스 꽂혔어에 지원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꼬기 요정에 찾아가는 서비스 안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7,800기 많이 사랑해주세요.